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은 관내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4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며 지원 대상자 확정은 11월 19일에 발표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는 용인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은 엔트리 프로그래밍과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며 참가 신청은 경희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